메리에타가 떠나고 나니 집은 조용하고 레스웨스 부인은 다시 자유로워진 느낌이다. 이제 하루는 그녀의 것이다. 저녁까지. 양말만 신고 이방저방 돌아다닐 수도 있고 전화가 울려도 안 받을 수 있다. 기분이 내키면 텔레비전에서 오래된 흑백 영화를 볼 수도 있다. 영국 것으로. 그걸 가장 좋아하니까. 1940년대 예쁜 아가씨들 목소리. 다시 젊어진 마이클 와일딩, 앤 터드. 점심은 많이 먹지 않는다. 주중에는 절대 많이 먹지 않는다. 그녀가 사족을 못 쓰는 리츠 비스킷에 치즈 조각을 올린 것. 진과 드라이 마티니 두 잔. 널찍한 거실에서 레스웨스 부인은 신발을 벗고 두 소파 가운데 한 곳에 늘어진다. 이어 마티니에 날카롭게 톡 쏘는 첫 풍미 때문에 잠시 기쁨에 눈을 감는다. 그녀의 결혼식을 떠올리게 해주는 은재 액자가 근처의 다른 사진들과 함께 상감 세공한 둥근 면에 세워져 있다. 1974년 8월 26일. 그 날짜가 한낮의 상념들 속을 뚫고 둥둥 떠다닌다. 이 일이 잘 풀릴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말하는 버릇이 있는 어머니는 전날 저녁 처음으로 딸의 약혼자의 부모를 만났을 때 말했다. 그 말에 정적이 찾아왔고 이윽고 누군가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리츠를 향해 손을 뻗는다. 신부의 베일 밑으로 거의 보이지 않던 부드러운 갈색 머리카락은 이제 금발로 변하고 그때보다 길어졌다. 그래서 중년의 나이에 어울리게 위로 모아 올리는 것이다. 그녀는 그때는 예뻤고 지금은 잘생긴 얼굴이다. 여전히 팔다리가 유연하며 몸무게도 조금밖에 늘지 않았다. 치아는 여전히 희고 건강하다. 오직 한때 맑게 반짝이던 옅은 파란색 눈만이 초점을 잃은 것처럼 흐릿하다. 그 뒤로 결혼식 전날 밤 어머니의 말은 입에 오르내리는 농담이 되었다. 물론 결혼 생활이 잘 풀렸기 때문이다. 헌신적인 부부, 완벽한 결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여전히 그렇게 말할 것이다. 아마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동정을 제외하면. 어떤 사람이 그의 다른 여자에 관해 많이 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레스웨스 부인은 믿는다. 그가 원치 않을 것이다. 자신의 부인이 수모를 당하는 일은 원치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절대 그의 방식이 아니다. 하루에 담배 한 개비를 피우는 레스웨스 부인은 지금 소파에 누워 그 담배를 피운다. 아직 두 번째 잔은 따르지 않았다. 그 뒤에 9월 휴가 때는 편지가 없었고 그녀는 그것으로 확신했다.
의도했던 목적지를 찾지 못한 편지가 약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고약하다. 남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우연히 발견되는 밀통. 또 두려웠을 것이다. 제발 이해해줘. 정말로 미안해. 남편은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엘스페스는 그가 옆에 없을 때 그에게 쓰는 편지가 소중하긴 했지만 당연히 그의 바람을 존중했을 것이다. 더는 안 돼. 이걸로 끝이야. 두 번째 잔을 따르기 위해 다시 일어서며 레스웨스 부인은 그런 결심을 소리내어 말한다. 그 소리에 놀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침실 서랍의 속옷들 밑을 뒤져 고든스를 한 병 찾아내 약간 따르고 욕실 수도에서 물을 보탠다. 병은 갖다 놓고 새술은 아래층으로 가지고 내려간다. 리츠통은 치워놓았고 칵테일을 두 번 마신 잔은 씻어서 물기를 닦아 잔들을 두는 곳에 갖다 놓았다. 지금 술을 마시는 욕실 페인트에 어울리는 불투명한 파란 컵은 칫솔통으로 수수한 칵테일 잔보다 술이 많이 들어간다. 거의 세 배는 들어간다. 맛도 다르다. 플라스틱 통은 손에 쥐는 느낌도 달라. 유리잔처럼 손으로 잡는 부분도 없고 서늘하지도 않고 입술에서는 더 따뜻하다. 오후가 다가오면서 지나간 아침이 멀게 느껴진다. 오후는 어제의 오후 또 그 전날의 오후와 연결되고 이런 반복은 어딘가에 출발점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남편은 지금 그 여자와 함께 있다. 그들은 그녀가 아무하고도 공간을 나눠 쓰지 않는 독립적인 아가씨이기 때문에 혼자 쓰는 아파트에 있다. 3시에. 그것이 레스웨스 부인의 생각이다. 핑계를 대기는 어렵지 않다. 사무실에서 그의 지휘라면 핑계를 댈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가 종종 입에 올리는 업계 사람들과의 점심 식사. 밀라노나 푸티에스카르고에서 하는 점심 식사. 그런 뒤에 택시를 타고 두 번째 집인 아파트 행. 깜짝 방문이야. 남편이 현관 계단 인터컴으로 말하고 그녀가 차를 만드는 동안 재킷을 벗는다. 오늘 오후에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그가 안경을 쓴 헌신적인 비서에게 전화로 한 말의 전부이다. 그들은 지금은 열어놓은 작은 발코니로 통하는 프랑스식 창문 옆에 앉아있다. 여름에 가장 좋아하는 장소다. 발코니에 두 장식 그릇에는 제라늄이 피어있고 난간을 장식하는 금속 소용돌이 사이로 아래 거리에 행인들이 보이고 거든 커튼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찻잔은 분홍색이다. 이야기 주제는 오케스트라다.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오래 떠나 있는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히 알려준다. 겨울에도 상상의 장면은 비슷하지만 다만 그들은 양귀비 들판 복제화 밑에 가스불 옆에 앉아있고 이렇게 이른 시간인데도 밖이 어둡기 때문에 커튼을 쳐놓은 것이 다를 뿐이다. 겨울에는 행인을 구경하는 대신 CD 플레이어에 말러를 걸어놓는다. 왜 그럴 수 없을까? 레스웨스 부인은 5시 10분에 조지 폼비가 나오는 영화가 끝나자 의문을 품는다. 왜 그가 오늘 저녁에 돌아와 계산 착오가 있었다고 고백할 수 없을까? 그 여자는 아이를 낳을 거야. 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될까? 그런데 어떻게 엘스페스, 오케스트라와 함께 클리블랜드와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로마와 세비야와 니스와 베를린으로 출장을 다니느라 바쁜 엘스페스가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물론 엘스페스는 자식을 원할 것이다. 여자들은 사랑에 빠지면 그것을 원한다. 생생하게 레스웨스 부인은 아이, 정원의 깔개 위에 있는 아주 작은 여자아이를 본다. 차이를 쳐놓았고 야트시는 난쟁이 스위트피 사이에 허리를 굽히고 있다. 메리에타가 부엌에서 말하고 있다. 어머, 어머, 닮은 것 좀 봐. 그의 아이다. 레스웨스 부인은 생각하며 다시 술을 따른다. 그래도 그의 아이가 생겼다는 것은 그 아이가 그녀의 아이이기도 했을 경우에 벌어질 수도 있는 일과 비교했을 때 반은 다가선 것이다. 거지는 선택을 할 수가 없다. 5시 15분에 두려움이 찾아온다. 생조르주 호텔 테라스에서 편지를 손에 쥐고 있을 때 느꼈던 두려움이다. 그는 나를 떠날 것이다. 남자가 불임의 여자와 계속 함께 있는 것은 동정심 때문이다. 그는 용기를 찾을 것이고 그러면서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마음이 단단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는 떠날 것이다. 한 번은 얼마 전에, 어쩌면 1년 정도 전인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의 입양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그들의 아이는 오직 그의 아이이자 그녀의 아이여야만 한다고 얘기한 건 잘못이라고 충동적으로 말한 적이 있었다. 그 답으로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중년이라 입양이 쉽지 않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또 어떤 날은 유모차에 있던 갓난아이를 훔치는 여자가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다른 누구도 그러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때 그 여자에게 공감했다. 그녀는 유모차의 아기를 볼 때마다
아기를 훔친 그 여자를 생각했고 또 어떤 때는 자신이 돌보기로 한 아기를 데리고 가버린 소녀나 병원에서 아기를 훔친 여자를 생각했다. 그녀가 공감한다고 말하자 그는 그녀를 안으며 눈물을 닦아주었다. 오늘 오후에는 두려움이 30분 동안 계속된다. 그러다 6시가 되기 15분 전에는 그게 터무니없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천 년이 흘러도 그는 그렇게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가야 돼. 그가 친구의 아파트에서 말한다. 밑에 지나가던 행인 관찰을 중단한다. 다시 그들은 포옹하고 이제 그는 떠난다. 그녀의 입술 감축이 그와 함께 떠난다. 그녀의 아쉬움 넘치는 웃음. 그날 오후 오랫동안 그의 손 안에 있던 그녀의 연약한 손가락. 그는 차량을 뚫고 운전한다. 길을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 아파트에서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연주하고 거기에서 위안을 찾는다. 다른 여자를 갖는 것은 그의 권리다. 호텔 테라스에서 그녀는 그렇게 결정했다. 아직 없애지 않은 편지를 들고 거기 앉아있던 한 시간 동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절대 발견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자신이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연인들은 싸운다. 연애는 끝이 난다. 엘스페스에게는 그게 무슨 삶이겠는가? 그가 놓지 않으려는 결혼에서 남은 찌꺼기들이 왜 그녀가 기다리다 지치지 않겠는가? 안 돼. 그는 엘스페스가 자신을 속이자 그에게 강요하기 위해 임신이 되도록 내버려 두자 그렇게 말한다. 그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한때 로맨스가 있던 자리에 남은 것은 이제 지저분한 혼란뿐이다. 그는 버렸던 부인에게로 향하고 그들 사이에는 그의 고백이 놓여있다. 그 여자는 알다시피 출장을 다녀. 그 여자는 출장을 다녀야 하고 자기 음악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얼마나 빨리 용서해야 할까? 약간 화난 척을 해야 할까? 눈물을 보여야 할까? 그의 친구는 그에게 덫을 놓았다. 그의 목소리가 계속된다. 사랑의 덫이다. 노래에 나오듯이. 그의 약점 때문에 결국 그가 도달한 곳이다. 그의 목소리가 사과를 하고 이해와 자비를 구한다. 그의 다른 여자는 결코 알지 못했지만 자기 역할을 했다. 그의 다른 여자가 없었다면
행복한 결말도 있을 수 없었다. 레스웨스 부인은 그들의 저녁상을 차린다. 트위드 매트, 포크와 나이프, 후추가리, 독일식 겨자. 하루를 끝낸 그는 와인을 마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잔이 놓인다. 와인은 샤토 네프 디 파프. 병은 식탁에 있고 경험으로 그게 더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마개를 따놓았다. 나중에 조리를 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와인을 따기는 어렵다. 그리고 와인은 숨을 쉬어야 한다. 오래전 그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부엌에서 그녀는 지금은 오래전 옛날처럼 느껴지지만 그날 아침에 산 돼지갈비에서 기름을 잘라내기 시작한다. 메리에타의 조리법대로 할 생각이다. 토마토 소스, 양파, 후추에 절인 돼지갈비, 알록달록한 도마위 파란 칫솔통은 다시 거의 차있고 손이 자주 그리로 간다. 고기가 이리저리 미끄러져 움직인다. 사실은 움직이지 않지만 칼을 조심해야 한다. 일주일 전에 새끼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였다. 라디오에서는 험프리 리틀턴이 그의 팀들에게 장의사 무도회에 지각을 선언할 것을 요청한다. 물론이지. 레스웨스 부인은 큰 소리로 말한다. 물론 우리는 그 아이에게 가정을 줄 거야. 7시가 되기 5분 전. 매일 저녁 이 시간이면 늘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레스웨스 부인은 본능적으로 파란 플라스틱 통을 씻어서 욕실에 갖다 놓는다. 두 번 아스팔트 위에 차바퀴 소리가 들리기 전에 진 병을 바로 입술에 갖다 대고 그런 다음 관례대로 고든스와 마티니 칵테일을 따른다. 그녀는 오늘 밤 그 일이 벌어질 것임을 안다. 그녀는 남편이 이목구비에 걱정을 새기고 들어와 문간에 서서 잠시 앞으로 다가오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가 이윽고 자신도 한 잔을 따른 다음 천천히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할 것임을 안다. 아마 그는 미안해 하고 말을 꺼낼 것이고 그러면 그녀는 말을 막고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간다고 대꾸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20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고한 뒤에 그녀는 물론 말할 것이다. 아이는 여기로 와야 해요. 시끄러운 수동식 차고 문이 제자리로 내려갔다. 서둘러 레스웨스 부인은 녹색 병을 들어 입술로 가져간다. 갑자기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끔 찾아오는 어둠이 나타나기 전에 다시 그렇게 한다. 오늘은 그 어둠이 갑자기 찾아온다.
막 그녀가 속으로 내일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마시지 않겠다고 소곤거리다가 또 오늘 밤에는 따놓은 와인으로 충분하고 모자라면 늘 꺼낼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할 때 결국 오늘 밤은 축하할 시간이기 때문이다. 여름날, 막 지나간 오늘과 같은 여름날에 어린 여학생이 지금은 오직 손님들만 자는 위층 방을 차지하고 있다. 아이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친구들, 선생님들, 자신의 걱정거리에 관해 계속 수다를 떤다. 그 걱정이란 시를 이해 못하는 것이라 그들은 함께 식탁에서 시를 다 읽는다. 오, 너를 정말 사랑한다. 레스웨스 부인은 심상과 아분이 방을 맴도는 동안 생각한다. 부엌에 알록달록한 조리대 위에서 고기는 레스웨스 부인이 둔 그 자리에 있고 기름 일부는 잘려나갔고 칼은 여전히 돼지갈비 조각에서 기름을 떼어내고 있다. 아까 낮에 껍질을 벗긴 감자는 찬물이 담긴 냄비에 있고 껍질을 까놓은 콩은 다른 냄비에 있다. 종종 저녁에 그녀의 남편이 그들의 집으로 돌아올 때 부엌은 그런 모습이다. 그는 늘 그렇듯이 그녀를 안아 옮길 때 부드럽다.